네, 안녕하십니까. 주식회사 ES기술연구소의 민상대입니다. 오늘은 ES기술연구소의 식품개발자 양성과정 20번째 시간이고요. 작년 2023년에 시작해서 2024년 지금 4월까지 약 20회 동안 약한 150분 이상이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다른 업종을 경험하고 또 다른 업종에 교차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구나, 이런 질문은 나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, 이런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고 또 같이 미리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11분이 이 수업을 듣게 될 예정이고요.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또 만족스럽다 싶으신 경우에는 같은 업종끼리 또 교류하고 같은 업종끼리 고민해 볼수 있는 수업 과정을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 기초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 과정에 대한 심화 과정을 만들고 또 같은 비슷한 업종끼리 경험을 넓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ES기술연구소의 식품 개발자 양성 과정, ES 아카데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. 지금 현재 한 달에 한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,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자리가 꽉 차서 이 과정을 한 달에 두번 정도로 학위 기간에는 늘릴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